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나 이제 힘줄어 너무 부담스러워. 제가 평소 후드를 잘 입어서 그런지 후드를 입을 때마다 DM으로 이 후드 어디 거예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후드가 주는 편안한 무드, 단품으로 레이어링해줘도 약간 꾸안꾸 느낌을 주는 아이템이어서 저는 매년 예쁜 스웨트류 한두 개는 모으는 편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입고 싶고 추천드리고 싶었던 키미픽 후드를 딱 네 제품 준비했으니까요. 키미픽 후드들 보러 가실까요? Suckers. 첫 번째는 에스카톤의 디바이드 넥업 기모 후드입니다. 무지 후드가 살짝 아쉬울 때 있지 않아요? 캐주얼하고 힙하게 부담스럽지 않은 포인트 디테일이 들어간 후드를 좋은 가격으로 만들어왔어. 뭐! 코튼 폴리온방으로 야들야들 유연하고 살짝 폭신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터치감이고 안쪽으로 기모 처리가 되어 있어서 몸에 닿는 느낌도 굉장히 극락. 두께감이 엄청 두툼한 편은 아니지만 기모 때문에 따셔. 얘들아, 누난 이제 춥다. 그리고 이 후드는 캥거루 포켓이 이 안쪽으로도 기모 처리를 해줘가지고 내 손 잡아줄 사람 없다는 거 안 거지. 적당히 오버한 실루엣에 적당한 기장감, 심플한 느낌의 후드로 밑단 짱짱해서 너입 연출 편하게 가는. 전 보통 후드도 이렇게 너입 연출 하거든요. 다리 길이 포기 못해. 팔 안쪽을 따라서 몸쪽 옆쪽까지 절개 라인에 배색이 들어가는데 과하지 않아서 적당히 센스 있는 느낌을 내주는 정도예요. 그래서 괜히 사진 찍을 때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어디 고장났는데? 이렇게 찍게 되더라고요. 넥라인이 살짝 올라오면서 스트링 없이 집업을 넣어줬는데 전 이게 너무 좋았어요. 지퍼가 막 두껍고 막 살이 닿아서 아픈 거 그거 쓴 거 아니야. 센스 있어. 고프코어 느낌의 아우터 같기도 하고 스포티한 감성도 주고 지퍼를 내려 입으셔도 예쁩니다. 적당히 도톰한 두께감 때문에 이 넥라인이 살아있고 후드도 잘 서 있어요. 총 세 가지 컬러웨이로 딥 그레이톤의 카키톤 조합 많이들 좋아하실 것 같고 블랙의 블루, 블루톤이 좀 묵직 톤다운이라 적당해. 데님의 봄버룩 이런 데 후드 하나 있어주면 아우터 벗어도 심심하지 않은 요 내 코디예요. 이런 내가 싫지 않아. 나 좀 패션 센스 있어. 배색 디테일 때문에 힙한 느낌의 코디에도 매칭하기 좋아서 과하지 않게 힙한 룩 찍먹 가능합니다.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커즈. 다음은 오프닝 프로젝트의 아이덴티티 후디입니다. 레터링 혹은 프린팅 후드를 하나 사고 싶었거든요. 팝업에 갔는데 이 컬러 조합이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할인 받으시라고. 내가 낯짝이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여러분들은 현명한 소비하시는 거죠. 코튼 폴리온방으로 탄탄하지만 부드러운 터치감이고 엄청 두껍지 않기 때문에 유연한 느낌이라서 코트 패딩 안에 무조건 입을 수 있어요. 어깨라인 자연스럽게 드롭되는 루즈한 실루엣에 너무 길지 않은 적당한 기장감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시그니처 레터링도 부담스럽지 않고 프린팅 자체가 주는 스타일이 너무 세지도 않아서 캐주얼하게도 힙하게도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입을 것 같다. 신상이었던 이 워시드 블랙에 들어간 톤 다운된 블루 컬러가 실물이 진짜 예쁜데 제가 딱 요 색을 엄청 탐냈거든요. 뒷판 허리 쪽 라인에도 동일한 프린팅이 작게 들어가지고 소매 밑단 주머니 부분에 프린팅과 같은 톤 다운된 블루 컬러 원사를 활용해줘서 마감 처리까지 예쁜 거야. 이게 소소한 포인트가 되는데 이런 거에 이제 혼자 만족감을 느끼는 거지. 왼쪽 소매에는 시그니처 패치가 있었고 후드에는 스트링 대신 스냅 버튼 처리가 되어 있어 깔끔한 연출이 가능합니다. 소매와 밑단에는 립이 들어가서 쫀쫀하게 잘 잡아주고 밑단을 접어 크롭하게도 연출할 수 있어요. 총 5가지 컬러웨이로 그중 워싱된 컬러가 매력적이면서 요 워시드 블랙 블루 컬러 제 마음에 쏙 들었고 블랙 컬러가 깔끔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프린팅이 강하진 않지만 컬러감이 포인트 되는 만큼 캐주얼 힙한 룩에 매칭해줘도 예쁘고 여러분들의 FW 데님을 활용한 캐주얼 룩에도 찰떡일 것 같네요.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색 조합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약간 모르겠어. Suckers. 짠! 다음은 메종미네드의 핀치 워시드 후드 집업입니다. 살짝의 힙함, 그런지함 이런 후드 집업 하나 있어주면 자주 손에 가면서 트렌디함을 맛볼 수 있는 거지. 이 제품은 제가 입고 다녔는데 DM으로 문의를 주셔서 20%에 10% 할인까지 받아왔어. 여러분 제 옷 마음에 들면 저한테 물어봐요. 코튼 백 피그먼트 워싱을 거쳤지만 적당히 매트한 부드러움이라서 좋았고 터치감은 살짝 보슬보슬한 느낌? 두께감이 엄청 두껍지 않아서 코트나 패딩 안에 충분히 레이어링 편하게 하실 수 있고 봄, 가을 시즌엔 아우터처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살짝 오버한 실루엣으로 어깨가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드롭되어 있고 소매 부분도 볼륨감 있게 떨어지고 길이감도 적당히 크롭한 느낌. 저는 살짝 힙한 스타일링의 동글동글함 이런 볼륨감이 참 좋더라고요. 매년 후드 제품을 조금씩 모으고 있지만 손에 자주 가려면 적당해야 된다. 과하지 않은 디테일이 생명이야. 전체적으로 피그먼트 워싱이 싹 물 빠진 느낌 주고 동인구 워싱을 통한 요 핀치드 디테일이 포인트가 되는데 요 워싱 모양이 참 힙하고 예쁘잖아? 요게 소매라인, 앞판, 등판 너무 과하지 않게 들어가주는데 너무 대칭 있게 하면 또 센스 없지. 언밸런스 느낌 알죠? 모자 부분에도 요 핀치 워싱 있지 않아줘서 아우터를 레이어드 해줘도 이제 모자의 포인트가 딱 되는 거지. 지퍼는 2웨이로 들어가줬고 몸판 절개라인 들어가주고 후드 쪽에는 아일렛이 3개 스트링 없이 요렇게 가주니까 레이어링에도 포인트가 되고 나 요번 시즌에는 후드 스트링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봐. 총 3가지 컬러웨이로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이건 뽕 뽑으려면 차콜 블랙이지. 사실 이 제품은 셋업으로 나오는데 바지 핏도 기가 막힙니다. 셋업으로 입으면 코디 너무 쉽고 패딩 베스트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레이어링해줘도 예쁘네요. 컬러적으로 무난하기 때문에 캐주얼한 룩에 얹어줘도 겨울 시즌 레이어링에도 패션 센스 돋보이는 거지.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커즈. 마지막은 MMIC의 패킷 후드 집업입니다. 이번 시즌 제가 MMIC 자주 다루게 되는데요. 이번 시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 뭔가 이 원단감이 굉장히 만족스러웠다 그래야 될까요? 코튼백 묵직 탄탄한 원단감인데 뭔가 빳빳하지 않고 유연한 원단감이라 좋았어요. 두께감이 적당히 있어 각이 살아서 어느 정도 체형 보완도 되는 편인데 부해 보이지 않아서 신기했습니다.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지만 유연한 원단감이라서 사실 코트나 패딩 안에 레이어링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가을 시즌에는 뭔가 아우터처럼 있기 딱 좋은 후드 집업이에요. 앞에선 살짝 드롭되는 숄더 라인으로 어깨는 넓어 보이고 뒤쪽은 레글런으로 적당히 루즈하면서 너무 길지 않은 기장감. 사실 이 후드 집업은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하나 좀 야물딱진 거 사서 오래 입으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만족스러울 포인트가 많습니다. 우선 이쁜 건 제가 입죠? 올리브 그린 컬러감. 워싱감이 진짜 예쁘게 빠져줘서 소매 밑단, 뭐 지퍼 라인 이런 데 입체감 있게 표현되는 게 좋더라고요. 후드 스트링 없이 깔끔하고 2웨이 지퍼와 스냅 버튼 처리해줬는데 부자재도 신경 써줬어. This is 돈값 and this is 꼴값. 아, 네, 맞아요. 후드 집업에서 집업만 있었을 때 뭔가 아쉬운 느낌이었는데 집업 안 염이고 요 스냅 버튼만 채워서 연출하는 그 방법이 굉장히 좀 힙하고 예쁘더라고요. 절개가 들어가주면서 사이드로 원단 질감이 살짝 다른데 요건 또 테리 원단 안쪽을 바깥쪽으로 써준 요런 디테일. 제가 알아드릴게요, 디자이너님. 과하지 않게 다잉된 색감, 질감 표현은 살짝의 그런지 힙한 무드를 주지만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깔끔한 스타일이라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스타일이에요. 두 가지 컬러웨이로 차콜은 무난하게 자주 손에 갈 것 같고 저는 요 올리브 그린. 이 색감 때문에 이 세상에 다 같은 그린 없잖아. 살짝 톤 다운됐나 싶지만 그래도 눈에 띄는 컬러 포인트 룩을 완성시켜줄 것 같아서 저는 이거 제 옷장에 가져갑니다. 그래서 요 컬러는 올블랙, 무채색 입어주고 포인트 주기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확실히 이 오묘한 컬러감이 눈에 가네요. 차콜 컬러는 뭐 어디에나 다 잘 어울려서 셔츠, 카고 팬츠 이런 캐주얼한 코디의 아우터로 입어줘도 잘 어울립니다.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키미픽 후드 수집가로서 이번 시즌 제 옷장에 직접 추가하고 싶었던 딱 후드 4개 추려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셨다면 제 뻔뻔함으로 여러분들은 할인 받으셔서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랄게요. 자, 키미픽에 따라오는 제가 여러분 입혀드릴게요. 키미픽 후드 전 제품 이벤트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요거 제품 좀 예쁜 거 찾아주세요 하면 말 잘 듣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맨날 뒤에 뭔가 한마디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뭔가 떠오르는 게 없네. 술 마시고 싶다.